만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오늘도 언박싱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WH-1000X Mark5를 제가 이번에 프리오더로 구매를 했어요. 사전 예약으로 했는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전 예약을 하면 보통 무슨 뭐 사은품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할인도 해주나? 할인은 안 해주는 것 같고 보통 사은품을 주는데 그냥 사은품 하나 못 받고 그냥 사전 예약만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위로를 받자면 요즘 이게 품절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전 예약을 한 사람들은 받았지만 정규로 주문한 사람들은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언박싱은 1000X Mark5와 1000X Mark4 요 두 가지를 기계를 비교를 해보는 영상을 찍을 겁니다. 일단 먼저 오픈을 하기 전에 1000X Mark5는 성능적으로는 마이크가 4개에서 기존 4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뭐 음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욕을 좀 먹기도 하는 상품이에요. 젤리 왜 그러지? 젤리 오줌 말이 없나? 열일하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기능적으로 뭔가 좀 좋은 걸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실망하실 수도 있다. 디자인은 훨씬 더 단순해지고 이것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한 달 정도 사용해 보고 솔직 사용 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기능적으로는 아마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열어볼까요? 일단 박스 크기는 이 두 개 보시면 박스 크기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얘는 그냥 일반 박스고요. 얘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박스라서 종이 뭐 이런 거 등등등을 최소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일반적으로는 박스 자체가 좀 단순해져서 이게 굉장히 비싼 제품이잖아요. 거의 50만원에 육박하는 제품인데 50만원에 육박하는 제품을 좀 단순하게 받는 게 좀 아쉽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우리가 견뎌야 한다. 중요한 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옆으로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뜯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1000X 시리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 박스 친환경 소재라고 해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 여기 박스 자체는 재활용이 될 수 있게 아주 최소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거 보호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말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뭐 1번, 2번, 3번 스타트하는 것도 종이로 간단하게 되어 있고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그냥 뜯으면 뜯어지나? 안 되네? 열어봐야지. 됐다. 오, 이게 왜 안 뜯어졌을까? 오, 신기하네. 이렇게 좀 벌려가지고 오야 됐죠? 그리고 얘를 보시면 1000X 마크4랑 동일합니다. 마크4에서도 요거 프리 트라이얼 있었거든요.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설명서 있습니다. 설명서는 패스. 그리고 나선 뭐 없어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죠? 파우치는 전작에 비해서 얇아졌어요. 전작이랑 보여드릴게요. 마크4 볼까? 지금 보시는 요게 마크4입니다. 이전 제품, 그리고 이게 신제품이고 보시면 기본적인 사이즈는 이게 훨씬 커졌죠. 훨씬 커졌고 저는 두께는 더 얇아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두께도 조금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으로 비교를 하면 이거 보세요. 이쪽으로 비교를 하면 더 작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얘 같은 경우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긴 두꺼웠다가 점점 얇아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더 얇아졌네 이쪽을 봤을 땐 더 얇아졌네 싶었는데 이렇게 두꺼운 쪽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더 두꺼워졌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얘 기존 제품은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제품은 열어보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비교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크4입니다.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꺾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꺾을 수 있거든요. 꺾을 수 있어가지고 넣을 때 이렇게 꺾어놓고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가지고 작아진 거죠. 근데 마크5입니다. 신제품이에요.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로 꺾는 게 없어. 이쪽으로 꺾는 게 없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얘처럼 꺾는 게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요 각도 있죠. 각도 조절만 가능합니다. 이게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성 기준으로는 이게 안 좋긴 하겠죠. 그리고 요 파우치를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우치. 그리고 얘네 케이블 등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이랑
요 이어폰 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순한 구성이긴 해서 너무나도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재질도 뭐 나쁘지 않고. 근데 어쨌거나 휴대성 생각하면 예전에 비해서 커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 요게 이제 안타까운 점인 것 같아요. 이제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신제품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옛날 마크4고요. 좋게 말하면 단순해졌고, 그죠? 좋게 말하면 단순해졌고, 나쁘게 말하면 심심합니다. 심심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소니 마크가 요렇게 세로로 이렇게 좀 이쁘장하게 나와 있는 게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요거보다는 요 부분에 대한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이번 신제품이 더 마음에 드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옛날 제품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신제품은 단순한 미가 있다, 심플한 미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위에 있는 마이크가 마크5에서는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다. 최대한 단순하고 심플하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안쪽 한번 봐볼까요? 요게 지금 마크4고요. 요게 지금 마크5 신제품입니다. 근데 요 둘 다 제품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얘보다 얘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더 부드럽습니다. 뭔가 카스테라 같은 느낌? 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그냥 뭐 저렴한 카스테라 같고, 얘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창 유행했었던 대왕 카스테라 기억나시나요? 그 참기름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엄청 부들부들한 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갖고 참기름 아니고 식용유죠. 식용유를 넣어가지고 만든 대왕 카스테라 같은 느낌이 좀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느낌도, 이거 딱 했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마감 요런 마이크 요런 버튼들 이런 거는 구성이 이전 제품이랑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 뚫려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마이크거든요. 요 마이크가 기존 4개에서 8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통화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기가 막히다. 1000X 마크4도 노이즈 캔슬링이 최강이었잖아요. 1000X 마크5 같은 경우에도 노이즈 캔슬링이 여전히 좋고요. 그런데 더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개봉기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써본 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후기를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전화 통화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헤드셋이나 이어폰 같은 거 끼지 않고 그냥 통화할 때 있잖아요. 그냥 폰 자체로 그거보다도 음질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마크4 같은 경우에는 얘를 늘릴 때 딱딱딱딱딱 소리가 들리려나 모르겠네. 자, 들어보세요. 들으셨나요? 안 들리나? 하여튼 열고 닫을 때 타타타타닥 뭐랄까 탁탁탁탁 하면서 걸리는 느낌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마이크5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되게 부드럽게, 걸리는 거 없이 부드럽게 열렸다 닫힌다. 이게 만약에 내구성이 좋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게 훨씬 낫죠. 근데 혹시나 요 정도로만 고정하고 싶은데 딱딱딱 걸리는 느낌이 아니니까 뭐 한 6개월 쓰고 1년 쓰면은 또 자동으로 이렇게 점점 나도 모르게 늘어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부드럽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게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윗부분은 폼이 조금 줄었습니다. 마크4가 폼이 더 많아요. 조금 더 많고 마크5가 폼이 조금 더 적은데 마크5가 오히려 더 좀 더 단단하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있잖아요. 헤드 유닛은 훨씬 더 부드러운데 마크4에 비해서 머리가 닿는 부분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크4에 비해서. 그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마크4에 비해서 요 폼이 위에 머리에 부딪히는 요 폼이 들어가는 이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죠? 얘는 여기까지 안 오죠? 요만큼만 있잖아요. 요만큼만.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있잖아요. 근데 얘는 훨씬 더 넓게 있죠. 그래가지고 머리에다 꼈을 때 훨씬 더 부드러운 착용감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똑같이 타입C로 제공이 되고요. 요 정도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봉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모든 영상이 다 그러겠지만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당연히 다른 분들의 후기도 많이 찾아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의 후기를 찾아봤는데 그 후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도 있는 거라서 제가 한 달, 두 달 정도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솔직하게 제가 느꼈던 아주 주관적인, 내 돈 내 산이니까 아주 주관적인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쭉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최대한 더 이상 궁금한 거 없게 제가 한번 비교 영상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